여러분들 유모티비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문화상품권 매달 한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얼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요모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주셨어요. 오랜만에 리뷰를 찍는다고. 어떤 걸 찍으면 좋겠냐. 근데 리뷰가 아니라 강좌를 찍는데 오프를 해달래요. 오프를 하는데 이제 오늘 배울 기술은 별인 그만둬라. 오늘 배울 기술은 살리기입니다. 이 기술은 엄청 쉬워요. 엄청 쉽기 때문에 금방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다시 한번 기술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네, 간단하죠? 자, 일단 여러분들 요요를 멈춰야 되는구나. 네, 일단 손 위에 요요를 이렇게 놓고요, 줄을 이렇게 해서 요요 위에 이렇게 한 가닥을 얹어요. 한 가닥을 얹고 이렇게 오른손잡이 기준이면 요요 왼쪽으로 요요줄을 이렇게 한 바퀴 감아주세요. 이렇게 한 바퀴 감고 여기 줄을 잡아요. 줄을 잡은 상태로 가만히 있고 오른손만 아래로 이렇게 요요를 던지면은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. 이 상태에서 요 줄은 가만히 잡고 스타뱅과 하는 것처럼 얘 이 손만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요요가 돌죠. 이 상태에서 팔을 빼면은 그냥 이렇게 돼요. 이 상태에서 올리면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슬립도 세게 걸리기 때문에 이걸로 기술도 할 수 있어요. 네, 아유, 아유, 미스. 자, 그래서 이번에는 제 1인칭 시점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훨씬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. 일단 살리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. 굉장히 쉽기 때문에 자, 일단 요요를 이렇게 손에 얹어주세요. 이렇게 놔주시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줄을 한 줄 올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오른손잡이 기준이에요. 네, 줄을 한 바퀴 이렇게 감아주시고 이 상태에서 아래로 요 손은 줄을 잡아주시고 아래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요요가 올라요. 스타뱅고처럼 이 상태에서 다시 요요를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살리기가 됩니다.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. 아이고, 안 돼. 이럴 때, 요요가 죽었잖아요? 이럴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요요를 손 위에 놔두시고, 줄 하나 올리고, 한 바퀴 돌리고, 왼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, 오른손을, 왼손 가만히 있고, 아래로 쑥 내려주시면, 이렇게 올라와요, 요요가. 그 상태에서, 오른손을 앞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, 이렇게 요요가 되고요. 리턴을 해주시면, 끝납니다. 자, 아셨죠? 네, 여러분, 그렇게 해서 오늘은 바로 이런 식으로 요요를 살리는 기술을 배워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다리 콤보를 배워볼 건데요, 이 기술입니다. 그러면 안녕.